최파타 깜짝 초대석. 세상에 없던 걸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빌보드 글로벌 차트로 직행.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완성형 퍼포먼스로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은 에스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Be My Eye.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와, 에스파. 이런 얘기가 좋을까? 너무 예쁜데요?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는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 뭐 있어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럽습니다, 카리나.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사랑스러운 카리나부터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파의 카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파의 지젤입니다. 지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에스파의 윈터입니다. 윈터, 썸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닝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파 네 분이 오셨는데 원래는 여덟 분이죠? 아, 그럼요. 8인조 걸그룹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런 컨셉도 굉장히 특별하고 네. 요즘 제일 핫한 신인 에스파라고 하는데 최파타는 첫 출연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저희가 에스파 노래 자주 틀었는데 들었어요? 아! 너무해. 에스파 이제 라디오 방송 세 번째라고요. 맞아요. 예. 어때요? 우리 최파타 느낌이? 되게 아늑하고 약간 안방 같은 분위기. 예. 너무 저희가 출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약간 라디오가 세 번째인데 네. 저희가 약간 라디오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카리나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렇게 예, 편하게. 그렇죠? 네. 자, 오늘 정말 요즘은 이제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편안하게 우리 지금 다 가림막도 있고 네, 안전하게 방송하겠습니다. 네. 6579님이 자, 윈터 뭐라고 했어요? 에스파의 블랙맘바 노래 완전 중독돼서 요즘 에스파 노래만 들어요. 신인답지 않게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에스파가 굉장히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 그러면 그런 컨셉이에요? 아니면 워낙 네 분 다 뭐 솔직하고 당당하고 워낙 다들 성격이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꾸밈 없는 네. 꾸밈 없는 네. 근데 얼굴은 이렇게 이쁘고 자, 그럼 먼저 그룹명 에스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희 에스파는 아바타와 익스피리언스를 결합한 이름으로 네. 저희의 또 다른 자연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정말 아바타하고 친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그 아바타에게 인사 한번. 보고 있나? 안녕. 잘 쉬고 있어. 얘들아, 돈 벌어 갈게. 잘 쉬고 있고. 돈 벌고 있다고. 먹여 살리고. 그래. 그 아이 뭐 카리나 그렇죠. 아이 지젤 네, 뭐 아이 맞아요. 윈터 아이 닝닝은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 세상에 없던 걸그룹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에스파의 독특한 세계관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또 다른 세계관. 요즘 부캐도 이제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견지명으로 일찍 또 다른 나.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아, 나 말고 또 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에스파는 진짜 그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 막 방송할 때도 같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언젠가 될 수 있겠죠. 네, 될 수 있겠죠. 예, 예. 그럼 각자 아바타는 마음에 들어요? 본인이랑 많이 닮았어요? 이게 원래 저희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친구들이라서 근데 너무 예뻐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돼요. 아, 정말. 네.
여기 네 분은 정말 아바타만큼이나 너무 예쁘신데 가끔 그 아바타가 질투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 아바타 멤버들은 실제로 에스파랑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무대도 서고 같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아, 실제로 저희 뮤비에도 예. 네, 출연을 했고 가끔 첫 무대 같이 한번 했었어요. 같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네 분이 바쁘시면 아바타 네 명이 또 무대에 올라가서 그럼요.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치, 아바타가 아직까지 라디오 출연은 좀 그래도. 네. 그죠? 무대에서는 맞아요. 환상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그쵸? 자, 2493님이 누가일까? 우리 지제? 네. 제가 생각하는 블랙맘바의 킬링 파트는 2절 윈터양의 파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화제의 그 파트 에스파는 아야 둘이 될 수 없어 무반주로 살짝 불러줄 수 있나요? 킬링 파트가 2절 윈터향의 파트래요. 맞아요. 이거 그 요즘 되게 핫해요. SNS 정말. 윈터 가능해요? 아, 네. 부담되네요. 잠깐. 믿고 있다고요. 아, 이렇게 부담될 때 그렇게 싹 부르는 거죠? 아,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럼요. 아이 윈터가 싹 대신 불러주면 되는데. 맞아요. 자. 어디 있니?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감미롭다. 에코가. 둘이 될 순. 좋아요. 자, 윈터가 잠깐 불러준 블랙 맘바. 요즘 중독되신 분들이 참 많던데 중독이 되겠네. 자, 그럼 에스파의 블랙 맘바. 자, 한번 들어보셔야죠. 노래 나가는 동안 뮤비도 봤는데 와 너무 환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본인들은 본인이지만 이렇게 뮤비 보면 어때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지지 않아요? 약간 아직 실감이 조금 안 나요. 그렇죠. 실감이 네. 안 날 정도예요. 그렇죠.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우리 시젤은 어땠어요? 네. 약간 저희는 하면서 모니터링 조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긴 했는데 역시 약간 아직도 좀 보기 좀 부끄러워요. 너무 멋있죠. 너무 아름답죠. 아, 근데 네. 너무 예, 잘 환상적이고. 네. 네. 보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아까 살짝 보여드린 블랙 맘바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조회수 2140만 회를 달성. 역대 K-POP 데뷔곡 뮤직비디오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와, 2140만 회. 2140만. 와. 솔직히 본인들 각자 멤버들 몇 번씩 봤어요? 100번은 봤죠. 아, 저희가 조회수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뭐 가족들도 엄청 봤을 거고. 맞아요. 그래도 2140만 회를 와. 근데 우리 닝닝은 좀 완벽주의예요? 아, 저요? 예. 아, 하게 하려고. 네. 아, 네. 성격이 어때요? 우리 닝닝 성격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애기 같아요. 애기. 맞아요. 진짜 애기 같아요. 아니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이제 걔 우리 에스파 사진 찍었잖아요. 네. 근데 사진을 보여달라는 멤버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없었어요. 모니터링을? 아, 볼 수도 있... 아, 보여... 궁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 근데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근데 딱 닝닝이 보고 또 찍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완벽한 스타일이다. 멋있어요. 탤런트 하려고. 프로페셔널. 예. 722님이 카리나? 아,
카리나는 뮤직비디오에서 모델 장윤주 선배님과 호흡을 맞췄던데 기분이 어땠어요? 혹시 조언도 해주셨나요? 정말 떨렸어요. 장윤주 선배님이 촬영장에서 분위기를 진짜 좋게 해주셨어요. 예. 엄청 유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희가 포토 촬영을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제가 이제 흑화가 되는 그런 걸 연기하는 포토가 있었는데 너무 몰입을 하셔서 제 어깨를 이렇게 잡고 예. 귀에다 이렇게 입김을 보면서 그 입김을 아 프로구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워낙 또 압도적인 존재감 그 워킹이 예 뮤비에 살짝 나왔지만 엄청나네요 존재감이 맞아요. 네. 아,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무대 반응도 아주 폭발적 음악방송 1위 후보에도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맞아요. 빨리 오를 줄은 예상은 하셨죠? 저희 진짜 예상 예. 못했고요. 정말요 진짜? 네, 예.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을 생각보다 잘 해주셔서 상상도 못했던 데뷔 첫 주에 1위 후보를 하게 돼서 진짜 맞아요. 너무 기뻤고 진짜 설렜는데요. 진짜 그러면 너무. 예상은 어느 정도였어요? 예상은 뭐 뭐 그냥 데뷔 무대 실수 안 했으면 네, 좋겠다 맞아요. 진짜로 그 정도 정말 좋아해 주시면 좋겠다. 자 네. 블랙맘바로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진입하기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물론 다 아직 예상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습 이만큼 하고 주변에서도 이만큼 기대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살짝 기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뭐 사실 뚜껑 열어보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그죠? 와 그럼 너무 기뻤겠네. 네, 그래서 네. 저희도 그 선배님의 노래 듣고 그 차트에서 차트에 올라오는 노래 예. 듣고 근데 저희 이름이랑 저희 노래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맞는 분들 저희 네. 좋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너무 원래 이제 믿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서로 막 꼬집어 보자 막 하잖아요. 꼬집어 보고 그랬어요? 꼬집어 지금 한번 해보자. 도전. 3930님이 닝닝 뭐라고 했어요? 저 블랙맘바 춤 따라 추다가 허벅지에 알 빼겼어요. 유유. 에스파 멤버들은 다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무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중간에 다리 쭉 뻗는 안무도 그렇고 한번 추고 나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저희도 처음에 이 안무를 딱 배웠을 때 와 진짜 큰일 났다. 그랬거든요. 네. 저희도 한 하루 이틀까지는 막 계단 올라갈 때도 막 손으로 잡고 맞아. 처음에 처음 연습할 때 허벅지 근육통 맨날 왔어. 지금은 뭐 이제는 완전히 뭐 아, 그럼요. 예. 근육 장착 아, 거뜬하죠. 구하나 이구님이 지젤은 3개 국어 가능한 능력자입니다. 오, 네. 티저에서 보여줬던 3개 국어 랩 한 번만 시켜주세요 하셨는데 우와 지젤 뽐내주세요. 예. 뽀뽀뽀이 See me now, 항상 봤던 저 거울에 yeah. Am I synced out? Can't see where my reflection at. Feeling so dizzy, 더디태질 때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묘한 느낌 Where you at? 숨은 척 그 사이 그대 glare not flat I'm on at the plans I said I'll keep me no shit go 열이 타이트한테 여봐 이 come on one and eight 잘한다 에스파 지젤이었습니다. 오류치구님이 예. 에스파 처음 데뷔 멤버가 정해지고 데뷔 날이 딱 확정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희 예. 처음에 그냥 네 명 같이 데뷔 할 거라고 그 말 듣고 예. 되게 신기하고 그냥 이 조합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엔 다 몰랐었잖아요. 네. 예. 근데 딱 지금 에스파 네 분이니까 다른 사람은 상상도 안 돼요. 그쵸? 맞아요. 정말 에스파 딱 네 분. 네. 좋아요. 자, 2부에서도 우리 닝닝, 윈터, 지젤, 카리나 함께 데이트 할 거예요. 자, 궁금한 점 또 어디서 목격담 이런 거 문자 주셔도 좋아요. 2부에서 봬요. Love.
됐고요. 데뷔곡 블랙 맘바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핫 루키 에스파와 깜짝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지금 네 분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예. 윈터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뒷모습 나. 아, 자 4900님이 네 우리 카리나. 근데 에스파는 신인이고 오늘 최파타 첫 방송인데 별로 떨지도 않고 텐션도 좋은 것 같아요. 흐흐. 라디오 오기 전에 미리 연습하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에너지들이 좋아요? 흐흐. 어떻습니까? 아 저희 에너지 원래 이렇게 좋아요. 조금 참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참고 있어요. 네.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에스파 네 분 중에 제일 얌전한 멤버는 누구야? 그래도 얌전한. 지제? 카리나? 이 두 분. 아, 저희 둘이. 아, 정말? 네. 그래도 언니라서. 윈터 닝닝이? 제일 분위기 메이커. 누구야? 닝닝? 이 두 분. 이 두 분하고. 그럼 방은 이렇게 둘을 둘 같이 써요? 아, 저희 넷이서 한 방 쓰고 있어요. 아, 좋구나. 너무 재미있겠어. 맞아요. 맞아요. 아, 워낙에 에너지가 좋구나. 그렇죠? 피곤할 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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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피곤할 때 저희 둘만 떠들어서 되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해요. 둘은 네. 어떤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요? 저희 얘기보다 저희 노래 듣는 거 너무 좋아해서 차에서 노래 틀고 막 노래하고 있으면은 아, 피곤하다고 좀 예. 그만 제가 막 제가 잠꼬대로 윈터 본명이 민정이란 말이에요. 예. 민정아 시끄럽다. 잠꼬대로 막 민정아 시끄럽다. 그적인가 언니가 지젠 언니가 아 그만하라고 잠꼬대로 했어요. 예. 그래서 설마 저랑 언니가 얼마나 시끄러운 두 사람이 잠꼬대로 끝까지 나왔어. 임사진님이 에스파 멤버들은 언제 어떻게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나요? 캐스팅이나 오디션 일화가 궁금해요. 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에스파가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사랑을 받으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다 각자 다르죠? 네. 들어가는 게. 예예예. 예, 예. 네. 닝닝부터 소개해 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회사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예. 해봤어요. 그래서 예. 그 회사 분들 저희 영상 보고 네 전화 와가지고 프로포즈 캐스팅 받으셨구나. 네, 캐스팅은 예.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솔직히 처음에 좀 사기꾼 줄 알았어. 아, 그래. 저 마음이 맞다. 맞아요. 더보다 SM에서 말도 안 돼. 예. 네, 그래서 근데 막 비행기표 사주시고 막 그래서 아 뭐지? 설마 그래서 와봤는데 SM은 네.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네, 저 소녀시대 언니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래 저런 마음일 수 있을 것 같다. 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 윈터는 저는 그 댄스 페스티벌에서 그 캐스팅 담당자 분이 보시고 캐스팅을 해줘. 뭐 워낙 눈에 띄니까 댄싱 마시. 예. 그럴 때 솔직히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와 이런 거 아니면 크, 나를 발견했구나. 어떤 쪽이에요? 저도 근데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회사 이름을 안 알려주세요. 어딘지. 그래서 이제
어, 연예인 할 생각 있어요만 이렇게 말해 주시니까 저도 그치. 사귄 줄 알고 얼마나 또 뉴스에 그런 게 많이 나와. 맞아요. 잘 맞아요. 알아봐야지. 그래서 네. 그 사옥 가기 전까지 의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명함 예.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그때 믿었어요. 저. 가서 믿지는 않았는데 같이 따라가긴 했네. 일단 어? 가긴 아니 따라간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이제 아, 서울에. 엄마랑 같이. 그치 그치 그치. 네. 아유 다들 야무지네요. 우리 지젤은? 저는 어, 토요일 오디션을 보고 토요 이제, 공개. 네. 그 뒤로 또 뭐 2차 뭐 3차 이렇게 어. 오디션 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제일 정석이에요. 맞아요. 지젤이. 오디션. 예, 그래도 안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카리나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들어오기 전에 SNS를 되게 활발히 해서 나 지금 사실 아, 거기서 순단했구나 예. 네. 예. 그래서 거기를 보고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제 SNS 캐스팅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네. 저도 사귄 줄 알고 예. 막 그 캐스팅 예. 제의를 받고 어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 막 엄마 아빠랑 막 이거 사귄 것 같다고 근데 그때 저도 명함 찍어 보내주시고 막 맞죠? 막 그래서 회사 오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두드리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네 분은 뭐 어디다 내놔도 너무나 눈에 띄는 네 분이니까 예. 저라도 지나가면 이렇게 다시 돌아볼 것 같은 어, 그런 외모에 또 재능에 그래서 이름하여 에스파 예. 연습도 꽤 오래 했다고요. 연습 기간이 뭐 4년, 5년, 6년 맞아. 막 이래요? 어, 저 세 명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저 제가 조금 더 일찍 들어왔어요. 예. 5년, 5년, 4년, 4년 반. 반. 와,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연습생이 돼서 계속 연습할 때는 데뷔 날짜만 막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데뷔해서 이제 에스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옛날 시간이 또 금방이죠. 맞아. 그렇게 막 그때는 너무 길어 보이고 맞아요. 막 이래도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닝닝은 연습 시절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연습생일 때. 이거 말해도 돼요? 뭔데 뭔데? 뭐라고? 안돼 헤드폰 빼고. 이경 들리냐고. 둘이서 지금. 아 됐지. 괜찮죠? 돼요? 괜찮아요. 자 닝닝. 아 예. 아니야 우리 그거. 아 괜찮죠? 언제 거? 그. 연습생 때 제일 좋았던 거? 자, 물론 그냥 아, 연습 역시. 기간 다 재밌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제일 재밌는 거 기억나는 거는 저희 토요일마다 뭐 먹으러 나갔구나? 아니요 약간 그때는 놀러 나갔구나? 언니들 없어서 예. 그 트레이닝 팀 예. 그 언니 저희 관리자 예. 없어서 그때 어 저희가 야 뭐 맛있는 거 사오고 막 노래 크게 틀고 춤추고 막 네. 맛있는 거는 뭐 샀어요? 그냥 빵이랑 빵이랑 네. 어, 토요일 날은 이제 운동을 안 하나 보죠? 근데 예. 네, 먹고 네. 엄청 네 양심 찔려가지고 제가 엄청 운동해요. 운동하고 네. 근데 그것까지 재밌었어요. 네. 그냥 행복한 맞아요. 추억. 아, 그렇구나. 빵 먹고 몇 시간 뛰고 네. 네. 그럴지언정 우리는 먹는다. 네. 행복하니까요. 자 4086님이 우리 주제를 할까? 네. 예. 카리나는 데뷔 전에 샤이니 태민 씨의 원트 음악 방송 무대에 댄서로 올라서 독무 파트를 맡기도 했잖아요. 그때 엄청 떨렸을 것 같은데요. 무대 끝나고 태민 선배님은 뭐라고 말해주셨나요? 와, 와 독무 파트를 했어요. 맞습니다. 뭐 워낙 유명하구나 카리나가. 아, 아니에요. 아, 예. 아닙니다. 그때 태민 씨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사실 그냥 음악 방송도 당연히 처음이고 제가 이렇게 풀 세팅을 하고 구두를 신고 막 원피스 입고 춤을 춘 게 처음이라서 막 진짜 제가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태민 선배님이 엄청 대기실에서도 엄청 응원해 주시고 막 아 당연히 처음은 막 그럴 수 있어 막 떨릴 수 있어 되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큰 힘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공리에 멋있다고. 아우 예. 태민 선배님 덕분입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태민의
원치 들어볼까요? 네. 들어봐 넌 뭘 원해 난 네가 몰랐던 걸 알게 할 쑥쑥 태민의 원티 들으셨습니다. 3544님이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네 분이 뭐 춤추고 얘기하고 너무 사랑스럽네요 카리나. 자, 3544님이 곧 크리스마스인데 멤버들이나 친구들 혹은 이수만 쌤에게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있나요? 자, 누가 먼저 할까? 닝닝? 선생님? 말해도 돼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저 에어팟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만 사주세요. 예. 자, 우리 윈터는?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작네요. 깜짝 놀랐네. 저는 숙소. 맞아요. 저희가 네, 한 방이어서 예. 맞아요. 지금 숙소 생활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 좀 좁고 네, 넓은 곳으로 짐이 네. 숙소를 다 맞아. 집에 버렸어요. 아니 저랑 지젤 언니 옷 사는 게 너무 좋아. 좋아서 그 저희 항상 이만큼씩 네. 사거든요. 근데 옷방 다 차여 있고 산이에요. 네. 그냥. 거실도 뭐 금방 넓은 곳으로 옮기실 것 같은데요. 예. 크리스마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 지젤은? 저는 강아지. 아니 근데 강아지 같이 두 마리. 같이. 네, 근데 두 마리. 키울 시간 없잖아. 고양이. 고양이 제가 알레르기 있어. 근데 진짜 강아지 어떻게든 키워보겠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너무 바빠지고 그러면 힘들 텐데. 맞아요. 강아지가 애기 같아서 많이 떨어질 수 안 돼요. 맞아요. 애기.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자 우리 카리나.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말해도 돼요? 그럼요. 저는 큰 인형이 갖고 싶어요. 제가 줄게요. 뭐가 되나? 제가 줄게요. 나 지금 쓰면 되는데? 큰 인형이 갖고 싶어요. 아니지. 카리나는 크게 옮긴 숙소만 한 인형. 인형을 갖고 놀고 그럼. 싶은 거지. 근데 뭐 다들 가능한 거 같은데. 맞아요. 그쵸? 아, 강아지만 조금 그렇다. 네. 좀 더 생각해봐야 돼. 그거. 숨을 많이 크게 예. 가지고. 자, 이동익 씨가 윈터. 에스파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팬들을 공식적으로 직접 만난 적이 없죠. 팬들만큼이나 에스파도 팬덤 마이를 정말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콘서트, 팬미팅, 팬사인회 등등. 다 하고 싶으실 것 같아. 네. 맞아요. 진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콘서트를 진짜 맞아, 해보고 맞아, 싶어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 꿈이에요. 마이들도 너무 기다릴 거예요. 네. 그쵸? 맞아요. 팬미팅도 기회 있으면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으로 팬이랑 같이 얘기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그렇군요. 사인들은 다 만드셨어요? 네. 네. 그 연습도 막 하고 그래요. 그죠? 네. 네. 자, 3970님이 자, 닝닝이 지금 활동 시기가 소속사 선배님들이랑 겹치고 있잖아요. 보아 이사님부터 엑소 카이 선배님, NCT까지 회사에서만 보다가 스케줄 하면서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활동 이제 같이 하니까 이렇게 무대나 이렇게 뒤에서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기분 어때요? 너무 반갑죠? 근데 회사에서도 잘 보내 얘기도 잘 못해요 솔직히. 안 해봐. 네. 그럼 오히려 이렇게 없어요. 활동하면서 부딪히나? 네, 처음 인사드리고 네. 그랬어요. 네. 저 진짜 뭔가 네. 우와 연예인이다. 그리고 저희 너무 잘 챙겨주시고 맞아요. 네. 네. 너무 누가 제일 진짜. 잘 챙겨요? 근데 다 너무 네. 꼽을 수 없어요. 이수만 선생님이에요. 겁이 질렸는데?
저희가 막내 그룹 지난주 보아 이사님 선배님한테 인사드리고 맞아, 어 이사님이 그 계속 응원해 주시고 네 너무 감사해요. 아, 평소에 이사님이라고 해요? 언니 와, 언니 와, 언니라고 해요. 언니. 자, 광고 듣고요. 네. 와, 오늘 에스파랑 함께 했는데 와, 여지껏 방송한 중에 제일 러블리하고 제일 에너지가 넘치고 어 너무 처음이에요. 이렇게 데뷔 때 또 이런 에너지 이런 존재감이 있으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룹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우 우리 닝닝이가 잘 먹어서 그런가? 맞아요. 오늘 정말 즐거웠는데 우리 이제 한번 봤으니까 자주 봐야죠. 네. 너무 좋아요. 예. 아까도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봤으니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자, 우리 그 에스파에서는 리더가 누구예요? 저 카리나입니다. 아, 두 사람이 지젤 카리나? 아, 이렇게. 야, 뭐야 이거? 리더가 둘이야? 두 명. 어. 자, 카리나가 그럼 대표로. 자, 오늘 소감. 아, 카리나가. 소감. 아, 진짜 저희 네. 너무 이 파워타임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자주 불러주세요. 네. 너무 반가워요. 다음에 또 약속. 약속. 자 그럼 레드벨벳의 마지막 곡 뭐 들을까요? 루키야. 자 루키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공인 라디오 좋아요 동지현 씨, 이민웅 씨와 같이 올게요. 네. 에스파. 에러, 에러, 에러.